안녕하세요. 저는 네, 나는 오늘도 기본을 입고 출근합니다. 네, 이번에 책을 쓰게 된 KB 손해보험의 육성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KB 손해보험 육성 코치란다는 거는 이제 구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KB 손해보험에서 처음에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입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네. 영업 활동까지 같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신입 때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지만 네. 뭐 10년차, 15년차 분들도 뭐 부진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교육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네. 따로 그 과정을 만들진 않고요. 네네. 특강 형태로 해서 네, 교육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커리어를 보니까 네. 뭐 갤럽 강점 코치도 하시고 네. CFT 재무심리 코치도 하시고 이런 자격증 같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네. 네, 저희 그 어떻게 하면 저희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좀 삶을 좀 좋게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코칭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 네. 그 코칭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좀 성장하는 네. 계기가 되어서 지금 뭐 갤럽에서 하는 강점 코치, 그다음에 네. 한국 코치협회 KPC, 네, 전문 코치하고 그다음에 네. 코치를 육성할 수 있는 인터널 과정, FT 과정까지 해서 네. 좀 전문 코치로서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모습이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을 가르치니까 결합이 되면은 네. 이런 자격증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합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우선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낮으세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자체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사회에서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코칭이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코치 이런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은 보험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네. 우연한 기회에 평생 네. 살면서 한 3개월 쉬어봤거든요. 네. 네, 그 3개월 쉬는 동안 시댁에 네. 계신 형님이 네. 보험회사 입사하고 저한테 동서 나랑 같이 보험하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그냥 호기심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주변에서 보험을 하자고 하면은 거부감이나 약간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셨나요? 저는 네. 아예 몰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네네. 호기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보험 영업을 하겠노라고 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네. 주변의 반대에 네. 이제 부딪히게 됐죠. 근데 주변에서 네. 제가 이제 30살에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네가 지금 왜 보험을 하냐? 보험 말고 할 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다 열에 아홉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네. 뭐 남편, 뭐 시부모님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반대를 하지? 못되면 반대하지? 그런데 한편에서는 네.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보험 영업을 네. 10년,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은 왜 할까? 그 호기심에서 저는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네.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사실 한 1년 동안은 네. 제가 보험 영업하는지 저희 신랑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서 아침에 출근,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출근했다가 네.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으로 네.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분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셨나요?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고집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과연 얼마나 오래 할까 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못한 거죠.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만둘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보험 일이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았나 봐요, 생각보다. 아니, 맞지 않았습니다. 가서 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 한 곳이 비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내가 많지 않았던 곳이었고 네,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네.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 네네.
혹시 그 광역버스에서 물어보셨는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빨간 버스. 예, 예. 제가 집이 용인인데 네, 네. 서울에서 용인 가는 그 광역버스 예, 뒷좌석에서 예, 예.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었던 경험이 한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우신 거예요? 그 제 친구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보험 영업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너무너무 호기롭게 제 친구를 만나서 한 두 네. 시간 이제 열심히 수다를 떨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네. 때 내가 보험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제가 또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순간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됐고 근데 버스를 탁 타서 앉아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얘한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모만가게 생각?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버스에 앉자마자 그냥 대성품격을 좀 했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겪을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영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영업을 이제 한 7년 정도 생명보험사에서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손해보험사로 스카우트 네, 되면서 네.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육성 코치라는 자리가 좀 이제 새로 나게 됐고 저한테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라는 제안이 왔고 네. 근데 그 제안이 와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 네. 고민하는 동안에 네. 제가 영업을 처음 했을 때를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물론 저한테 이제 그런 영업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분이 계시긴 했지만 네네. 조금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으면서 사실은 일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일을 좀 안 했던 것들을 반대로 네네. 하면 일을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더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아, 지금 가르치는 네네, 일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예, 네. 좋으니까 지금 네, 15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처음이신 분들 이제 보험에 막 이제 입문하시는 네네. 분들 많을 텐데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러 오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종류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옵니다. 이제 주변의 지인들 분들이 이제 실제 지금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 한번 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권유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험장님하고 밥 한번 먹어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반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본인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봤는데 네.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서 네. 도대체 보험이 뭐야라는 궁금증에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보험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다양한. 뜻합니다. 그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뭐 보험 계약이 다 전자로 바뀌기도 했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보험 영업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보험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일즈 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거는? 보험은 상품으로 네. 보면 당연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인터넷이나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네, 실제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네, 네. 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잘 가입하는 것들을 네. 알려면 네. 결국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문적인 것에 대한 학습을 한 우리 보험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가치를 알려주셔야 고객들이 뭐 본인이 내는 보험료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한 게 결국에는 보험 영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네. 이건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보험 영업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뭐 영업하는 분들은 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느 일이든지 간에 기본에 충실한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 기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발전해 네.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타고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네.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왜냐면 지금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네. 뭐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도 네네. 오시고, 사업하셨던 분, 뭐 경력 단절했던 여성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네네. 결국은 보험이라는 영업의 틀 안에서 네.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네. 저는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제 그 틀을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들을 좀 습득하시게 되면 그 기본이 좀 갖춰지게 될 것이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교육생 딱 보면은 네. 아, 이 사람은 영업을 정말 잘하겠다 네. 이런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네, 지금은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지금은, 이 사람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네네, 네. 지금은 왜냐하면 태도이거든요. 교육을 받는 태도? 네네, 교육을 받는 태도이기도 하고 네. 보험 영업을 바라보는 태도, 네 그리고 간절함, 열정, 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건데 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그러면 작가님이 뭐 교육생들한테 보험 영업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면 보험에 대한 인지 자체가 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은 네.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생긴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예. 뭐 그조차는 물어보지 않고 다만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당신들이 보험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네. 저는 보험은 노후 준비하는 거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후를 설계해 주는 일이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신입사원들한테 네. 우리는 이제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무형의 상품이기 네. 때문에 네. 전달을 잘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상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노후에 대한 준비, 네. 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아동기, 청년기, 뭐 청소년기, 뭐 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고 한 번은 죽죠. 그렇죠. 네, 우리 작가님 몇 살부터 많이 아플까요? 60대부터? 네, 보통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65세부터 그쵸. 많이 아프다고 네. 하고 65세부터 계속 아픕니다. 몇 살까지 아플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럼 네. 죽을 때까지 아프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돈. 병원비가 들어가겠죠, 일단.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보험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네. 이것을 자칫 네. 상품 하나라고만 네. 본다고 하면 네.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시대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네. 있죠.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보험은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인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 거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그걸로만 돼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면 네. 지금의 치료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 보험 들었는데 라고 하다가 보상 못 받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결국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네. 갖고 있는 가치를 판매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보험 시장이 갖고 있는 정보 네. 그다음에 지금의 보험이 하는 역할 네. 시대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네. 그래야 네,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보험이
예전 게 훨씬 더 싸고 보장도 네.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닌가 보죠? 물론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예전 보험이 다 나쁘다, 뭐 네. 지금 보험이 다 좋다 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상황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면 변경을 해야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보험을 말씀하실 때 이제 네. 노후를 설계하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65세부터 우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60세 정도 되면은 슬슬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의 다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그럼 대체 우리는 네. 65세에 네. 얼마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 편이 얼마가 있으면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보험 업계에서 보면 뭐 최저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뭐 각각의 상품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데 저희가 네. 얘기한 이제 보장하는 내용은 네. 담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장 연소득의 한 3배 정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암이나 뭐 뇌나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는 최소 2년 정도의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있어야 하고 지금의 수술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네. 뭐 실손의료비는 끝까지 유지 가능한 실손인지를 좀 네. 봐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기준점들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각자 사람들마다 또 상황이나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단 네. 해답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네.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네. 보험 영업을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네. 어디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은 뭐 하나 들어줘 라고 네, 얘기를 팔아줘, 해야 하는데 팔아줘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오실 때 다들 저는 부탁 못해요. 저는 네, 부탁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는 부탁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아니 코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라고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아무도 세상에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결정했던 이유는 네. 본인이 선택을 다 해버리니까 그쵸. 해줄 거다 안 해줄 거다라고 판단해버리니까 나는 부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렇지 않고 모든 선택은 다 고객이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걸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두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네. 문 바깥에서 문을 열지 말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동시에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열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두드리는 거니까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네. 그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이 실적이 좋나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영업은 많은 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네네. 아무리 저같이 오래된 사람이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네. 사람에 따라서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빨리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받아들인 결정이 이제 늦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한참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 동생도 제가 보험 영업한 지 한 10년 만에 보험 계약을 저한테 했으니까 그럴 것처럼 네. 그렇지만 계속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 버려야겠네요. 네, 이 사람한테 뭔가 네. 가치는 정보를 주는 거지.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부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부탁 못합니다. 네.